카데나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스토리를 강제적으로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요. 바깥에 나가게 되면은 경험치가 안 오른답니다.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오, 나오죠. 이제부터 세비지 터미널 밖에서도 경험치 매수 아이템 등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요 메시지까지. 뭐, 카데나야 뭐 사냥 스킬이 이게 확실히 그게 좀 안 좋더라고. 다른 것보다 엑스 쪽 하단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정직하게 때려야지 맞더라고. 자, 35레벨 찍고 나서 와일드 보호의 땅에서 해줬습니다. 42부터는 제일 군영에서 사냥을 해줬습니다. 스틸을 여기서 두 번을 당해가지고 엑조디에 한번 모아서 신고해야 되는데. 이즈 자크물 깨졌고요. 64부터 68까지는 갱도사에서 해줍니다. 카데나 같은 경우는 스택을 유지를 해야지 데미지가 올라가는데요. 이게 좀 번거롭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단점이 확실히 있어요. 첫 번째, 맞춰야 된다. 두 번째, 똑같은 스킬을 쓰면 스택이 쌓이지 않는다라는 단점이 가지고 있죠. 요새는 이제 90레벨 찍으면은 검은 켄타로스 영역을 가고 있습니다. 왜냐? 버닝이 10단계였기 때문입니다. 160을 찍고 커닝타워를 가는데 데미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커닝타워에서 못했고 연무장 1에서 사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H03을 가봤는데요. 나중에 원전코시 돼요. 아, 근데 경험치가 별로 시원찮더라고. 확실히 살짝 못 잡는 느낌이 있고. 그럼 이제 188이 찍히죠. 마지막 사냥터를 선택한 지역은 여우나무 중턱삼을 또 와봤습니다. 아직까지 다행히 버닝이 살아있어. 오는 사람이 없더라고. 6시간 12분을 해서 이렇게 엔드가 나는 모습입니다. 자, 카데나를 사람들이 안 하는 이유랑 비슷한 원리죠. 스택을 8개 써야 된다. 이 첫 번째 요 스킬인데요. 스킬이 이겁니다. 직선으로 치는 거. 그럼 2차 때는 두 개를 배워요. 하나 찍고 가야죠. 다면은 스택이 쌓입니다. 착, 착, 착. 일곱, 여덟. 이렇게 여덟 개를. 그 다음에 요거 쓰면은 스택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스택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육성템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술사 올텐 1%짜리. 뭐 특별한 적은 따로 없고요. 방인함 그림 레더벨트, 봉 6% 오트가르트, 정령의 펜던트, 무스펠 4세트, 모자, 함버로, 신발, 장갑, 올테 4%에 윗잠 15%에 에디 공습 17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묘 고리 공마 올테 짝이 되어 있고요. 월묘 견장 956 하프 이어링, 여행자의 위인글래스, 피노키오코, 핑크빈 모자, 포도알 귀고리, 핑크빈 셔츠, 가죽 샌들, 015 노목을 썼습니다. 카데나의 장점, 풀공속, 스탠스, 8스택 유지. 아, 굉장히 거슬리고요. 아, 장점이, 아, 기동성 넣어줄만 하네요. 버프 두 개밖에 없습니다. 42. 뭐죠? 카데나 200. 가로 21차 본캐 카인 및 보스루 모탑. 이것으로 23일차 카데나 200 육성 후기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나이트워커 200 육성과 함께 유니온이 5860에 되었습니다. 5000 승급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사냥터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나이트워커는 시그너스로서 기본적인 퀘스트를 먼저 하는 모습입니다. 아, 레벨업을 잘 하는 모습입니다. 42부터 46까지 46이 되면 조용한 스치 카파드레이크를 가져오십니다. 81부터는 헬레시움 도심 중앙을 가져오십니다. 버닝이 10단계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채널이죠. 다음은 하늘동지 3을 가서 사냥을 했습니다.
당황 자꾸 밀려나는 게 좀 확실히 미아일링드가 필요하긴 필요해요. 계엄씨 올라가는 게 장난 아니네요. 배트 날리고 포탈 먹어주는 모습까지. 아우 135렙 찍고 커닝타워를 가사하는 모습. 제가 지구방위본부를 왔는데 아우 데미지가 의림도 없더라고. 몬스터 안 죽더라고. 이번에는 기사단 제일 연무장 왔는데 번행이 4단계 정도 되더라고요. 경험치가 그냥 나쁘지 않다. 알만하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몬스터가 진짜 잘 안 잡히더라고. 그래도 마지막에는 한 6천만대에 먹던데 6천만이면은 그래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마지막은 웨논이 캐스트로 엔드를 하는 모습입니다. 보유 시간은 3시간 55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자, 1차 스킬에는 배트. 이게 나이트 그 핵심 스킬이죠. 간단하게 이제 바지가 날라가 공격을 한다, 사출기가 날라가 공격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것도 광역기이긴 한데 사실 뭐 거의 안 쓴다고 봐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광역기 오맨을 배웁니다. 이게 일단 기본적인 스킬이고요. 저는 표창을 처음에 수비 표창 쓰다가 140부터 고드름으로 교체를 하였습니다. 나이트 호의 장단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단점 스탠스. 번째는 역시 배트 원킬 컷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마무시한 콤보 경험치. 이걸 무시할 수 없죠. 자체의 풀공속. 도적이니까 기동성이나 하나 적어줄까요? 요 정도가 장단점인 것 같아. 기본적으로 경험치 도핑을 유니온 5.25%와 혈맹의 반지 10%, 에픽 실용팩 50%, 몬파 물약 10%, 50%. 추가 경험치 50%, 경험 축적의 비약 10%, 메르세데스 15%, 정패 30%, 네오포스 10%와 함께 240.25%를 하고 있고요. 요 느낌인 것 같아요, 느낌. 다음 23 나이트 워커. 거진 분위기가 이제 점점 6시간 라인업으로 들어가고 있어. 메이플 직업이 몇 개인가요? 거의 절반 이제 넘었네. 그럼 이제 44개면은 하루에 하나씩만 해도 21일이나 더 해야 되네. 와. 자, 어느덧 아이트워크 200까지 합계 24일차 유니온 5860에 달성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 고맙습니다.